6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. 듣기 괜찮으셨나요?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본 저의 작품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일 것 같아서요. 그 여운이 조금 길게 있었으면 하고 저도 또 그 노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의 팬클럽 이름이 또 더 스페이스고 오늘 이렇게 로그인해서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. 내 맘이 맘대로 안 돼.